안녕하세요. 바나나 예약해 놓은 거. 네네. 지금 가지러 왔는데. 아, 가지러 오셨어요? 예예. 예. 제가 바나나랑 그 파파야 예. 좋은 거 골라갖고 드릴게요. 이 파파야는 키가 큰 거보다 좀 짧으면서 목대가 두꺼운 거. 이런 게 이제 작을 때부터 많이 열려요. 이쪽으로 오세요, 바나나. 바나나는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. 그래요? 얘랑 지금 옆에 심어진 거 있죠? 예. 얘랑 동갑이에요. 나이는 그래? 똑같은데 얘는 이제 땅에 심어졌으니까 커진 거고 얘는 이제 화분이니까 실내에서 심으실 때는 큰 화분 그냥 바깥에 심을 때는 그냥 땅에다가 심으시면 돼요. 아, 사장님께서 그 작년에 예약해 놓으신 묘목들 이제 나갈 때가 돼가지고 또 찾으러 오신 거예요. 묘목을 1년 전에 예약한 거예요? 네네. 왜냐면 이제 봄 되면은 묘목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예약으로 순서대로 해갖고 이제 출고하거든요. 우리 손님은 이 묘목들을 어디 쓰려고 사가시는 거예요? 당진에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경 좀 해보려고 파파야 다섯 개, 바나나 다섯 개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봄 되면 좀 많이 좀 해보려고 샘플로다가 심어보려고. 잘 키우시고 또 연락 주시고요. 네, 잘 길러볼게요. 네네. 열대 식물 묘목 판매로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있나요? 저희 농장에서는 묘목 판매로 연매출 1억을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, 열대 식물 묘목 판매로 연매출 1억 원!